안녕하십니까. 평택시장 정장선입니다. 평택 소파 국민지원센터 창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택에는 우리나라 거의 모든 미군이 다 와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 있어서 우리 평택 소파 국민지원센터 역할은 정말 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평택 소파 국민지원센터가 큰 역할을 하고 우리 평택시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그런 귀중한 센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갑 지역 국회의원 홍기원입니다. 먼저 평택 소파 국민지원센터 개소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완료되어감에 따라 소파 지원센터의 역할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며 지원센터도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희동 국회의원입니다. 평택소파 국민지원센터 개소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한미군 관련 사건 사고 민원 업무 외에도 주한미군과 평택 시민 간의 교류를 위한 업무로도 반경을 넓혀가며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지원센터가 주한미군 평택시대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입니다. 2016년 설립되어 시민과 주한미군의 소통창구가 되어온 평택소파 국민지원센터의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주한미군 사건 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 및 유관기관과의 우호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평택소파 국민지원센터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Hello everyone. I'm Major General Sokchi, USFK J5. On behalf of the USFK, it's a great pleasure for me to join this celebration of the 5th anniversary of Pyeongtaek SOFA Support Center opening. I assure you that no other country can replicate the depth and maturity of the relationship we have here. Once again, I congratulate the MOFA Pyeongtaek SOFA Center for its ever-growing prosperity. I highly anticipate this center will continue bridging cultural gaps and building the understanding between the ROC and U.S. communities. Thank you, and 갑시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차관보 여승배입니다. 먼저 평택 소파 국민지원센터 개소 5주년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5년 전 평택 소파 국민지원센터가 개소될 때 외교부 북미국장으로서 설립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소파 국민지원센터의 출범을 준비하면서 센터의 의의와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민하였었는데 이제 5주년을 맞게 되니 남다른 감회가 느껴집니다. 2016년 9월 외교부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지역사무소라는 특수성과 상징성을 갖고 출범한 소파 국민지원센터는 지난 5년간 주한미군의 최대 주둔지역인 평택에서 주한미군과 우리 정부 그리고 지자체 간의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과정에서 평택소파 국민지원센터의 업무도 함께 확대, 발전되어 왔습니다. 즉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 해소뿐만이 아니라 주한미군과 평택 시민이 서로 좋은 이웃이 되도록 하는 선진적인 민군관계 확립을 위한 현장 중심형 활동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소파 국민지원센터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평택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평택 시민분들과 평택시장님, 두 분의 국회의원님,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주한미군 관계자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외교부는 앞으로도 평택이 최대 미군기지를 보듬는 수준 높은 국제 평화 도시로 또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함께 동참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소파 국민지원센터가 주한미군 관련 현장에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평택 소파 국민지원센터의 오늘이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택 소파 센터의 비전은 예방활동을 통해 주한미군 관련 사건 사고를 줄이고 전 세계 미군의 해외 주둔지 중에서 한국이 가장 선호되는 미군들의 근무지가 되며 평택시가 품격 있는 국제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평택 소파 국민지원센터 화이팅! 화이팅!